나랑 1대1로 랩 배틀 한번 해볼까? 와우! 나랑 랩을 보고 형들 해보라고. 슈퍼챔프 이게 진짜 원하는 게 뭐야! 와! 성산동 짠타이거 렛츠고! 그래도 병재가 그래도 또 한마디 해야지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우리가 우리만 네.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. 네. 우리는 지금 벌써 거의 몇 년 동안 또 십몇 년 동안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죠.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야! 세영이 책이 지금 되게 쑥스럽지만은 병재에게 도움을 구해서 시집이 나오게 됐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운 좋게 감사하게도 나도 베스트셀러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돼서 병재에게 영광을 다 부분 다 축하합니다. 너무 축하해. 뭐. 너무 맛있다. 진짜 먹어봐. 봐봐요. 이 배추에다가 배추 이 고기에다가 그다음에 굴이 고기 두 개 싸도 돼? 당연하지. 화 안 낼 거야? 당연하지. 나는 이거 돌면서 좀 먹었어. 와, 먼저 하셨구나. 아니, 놓다 보니까 좀. 한쪽이 좀 비더라고, 좀. 걸렸네, 씨. 아니, 이게 뭐냐면 오늘 저희. 맞아. 그냥 오늘 이 녹화하는 거 기준으로 낮에 전체 찍고 찍자마자 온 그렇지, 거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이거 오늘 영상에서 박세리 누나가 나와가지고. 맞아. 이걸 먹는데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. 맞아. 맞아. 맛있게 생겼다. 우와. 아. 미쳤어. 야, 이건 무조건 먹어야겠다. 녹화를 하고 보고. 와 이거 바로 먹자 해가지고 오늘 주문을 바로 한 거야. 그래서 너무 고마워. 맛있다. 너무 좋지.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행복하다. 행복해. 안주가 맛있고 이야기가 맛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맛있네요.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다. 자 요즘 MG 스타일 건배사를 제가 한번 할게요. 좋아요. 알아요? 네. 난 몰라요. 자 그냥 네. 내가 말해도 딱고치 따라하면 돼. 이런 거 네. 배워야 돼. 자 임금정 임꺽정! 임꺽정! 젠지 거 하나 배운 거 있어요. 한번 합시다. 평양박치기! 평양박치기! 평양박치기 뭔데? 국주 유튜브의 그런 편집이나 구성이 너무 나는 내가 봤을 때 제일 딱 안성맞춤이야. 국주 너가 잘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너 팀 정말 잘 만난 거다. 아 맞아 내가 했어. 진짜 후배지. 여기는 개그맨 후배고 여기는 코믹 작가. 제보가 있었어. 자 제보 있는 사람 오른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. 저 이제 코믹 녹화 날 우리가 앞 코너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. 우리 해랑 작가에게 세영이가 물어본 거야. 지금 반응이 어떠냐. 그때 안 좋았대. 그래서 해랑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코너가 좀 올라온 거야. 좋아져. 그래서 가서 오빠 지금 조금 웃음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. 했더니 아 그래? 아 그래. 나도 올라왔어. 기다려봐. 나도 올라왔어. 지어낸 게 아닌 것 같은 게 안전했어. 나래랑 도현이가 방송에서도 막 얘기했는데 막 내가 나 무대 뒤에서 야 오늘 우리가 무대 위에서 용이 되는 거야. 다 찢어버리자.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. 자기 텐션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그런 것들. 워밍업. 근데 그게 사실 필요하지. 얘네들은 아무 긴장도 안 했고 필요하지 이런 거. 왜 필요해? 나 그냥. 국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코빅의 그 여러 용 중에 한 마리였어. 무대를 올라가면은 쉬 또 큰 거야. 씨. 원래 여자한테 용이라는 표현 쓰기 용이라 용 암용. 암용. 네. 자, 제 보이는 사람. 자. 신발을 벗고 의자 위로 올라가세요. 자, 깔창이. 왜냐면 이게 질문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. 네. 자, 오른손 안 됩니다. 왼손 드세요. 오른쪽 손으로 눈썹 쪽에. 자, 질문하세요.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국주 씨야말로 연말입니다. 네. 2023년 12월. 그때 이 질문 요즘 세다. 마장동 도축업자들 회식 자리에 야 이씨
왜 가셨죠? 아, 소문이 났네. 야, 조용히 안 해. 소문이 난다라니. 우선은 그게 제가 문제가 됐다면 너무 죄송하고. 아. 임국정! 안녕하세요. 유병재. 에라이 씨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양프레시입니다. 임국정! 고대 하나 먹어야겠다. 좀... 어? 아, 그거... 야, 이거 내가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, 이거? 보자, 보자. 괜찮아져? 일단 박승대 대표님이 좋다는 거. 맞아, 맞아. 그 박 선생님은 그 뭐 먹으라고 연기를 시켰을 때, 자 이런 투명이야. 어묵을 먹는 연기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연기하면은 나가주세요. 나가, 나가. 재미가 없어. 그래서 박 선생님한테 배웠던 모든 사람들은 뭘 먹는 연기를 하면은 걔는 아 이뻐. 와, 되게 꼴찌잖아요. 아, 우리 세영이가 아니 되게 커 보이는 거 같아. 숙여... 왜 살짝 숙이라고 해? 근데 앉아. 아, 세영이 진짜 크구나. 아, 세영이 형 뭐 모델이죠? 너희들이 그치? 좀 부러워할 얘기 하나 해줄까? 뭐지? 나 요즘 스몰 사이즈 바지는 안 줄여. 그대로 입어. 한 바지 두 번 줄여본 적 있어요? 난 두 번 줄여본 적 있어. 어떻게 두 번 줄여? 일단 한 번 이 정도 줄이면 되겠지. 줄였는데 아직도 모자라서 한 번 줄여. 맞아요. 그러고 있어요. 세 번 줄여본 적 있어. 와. 키가 몇이에요? 나 68.9. 와, 1등이네, 1등. 나 1등이지. 보면 나는 지금 슬퍼시잖아. 오, 산이다, 산. 와, 거의 산. 산이라도 68.9. 아니, 키가, 키가. 산이라고 그랬어? 키가. 산이라고. 아니, 키가. 오래 갔다. 산이라고 그랬어. 아니, 산이라고 그랬어? 아니, 그 동산. 동산은 뭐 작아요? 동산은 뭐 작아요? 수습이 안 되네. 와, 국주가 68.9가 좀 약간 애매합니다. 어? 왜요? 몇 시죠? 저 67.7입니다. 재볼게요. 67.7. 이거 인정해야 돼. 저 좀 나 벗을게. 신발. 응? 신발 벗어야죠. 벗어. 난 신을게. 그래도 비슷한데? 형이 7점 몇이죠? 7.7. 자, 168.9. 그런 거 같다. 167.7. 눈 위치가 다르네. 164. 6, 둘. 신발 벗어야지. 아, 신발 벗어야지. 아, 신발. 다 내려오네. 이게 농구팀으로 따지면은, 자, 채치수, 변덕규. 도티, 노래 잘한다. 노래라고 하셨는데,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. 네. 네. 아이, 무슨 또. 아니야! 그냥 맵을. 저는 그냥 따라하는 랩을 좋아하는 거고 이 형은 랩을 만들어요. 나 1대1로 랩 배틀 한번 해볼까? 와! 나도 랩을 보고 형도 랩을 하고. 야, 확승벽 생기네? 난 랩 빼. 랩 아세요? 힙합 아세요? 힙합 스펠링. H-I-P-P-O-P 힙합. P-O-P? 힙합. 힙합. 언제 바뀌었어? 언제 바뀌었냐고요? 사실 병재는 검증된 래퍼야. 아, 예. 다듀 콘서트 게스트도 했어요. 굉장히 잘해. 모든 남자들은 저도 뭐 내가 보기에 너무나 뻔뻔. 그리고 도티는 급 랩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수업도 맞아. 과외를 받고 그치.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는 그 싱어송 래퍼. 유병재 랩, 양세형 랩 있어요. 아, 본인이 만든? 아, 제가 작사해서. 와. 그거는 오늘 듣지 말자. 왜, 아니, 들어보자. 허락도 안 맞고. 아니, 무비트로 할 수 있어요, 무비트로. 다음에 기회 되면 들려줘요. 지금 기회 되면. 에코 좀 꺼주세요. 아, 에코 꺼. 가사를 잘 들어야 돼요. 에코 꺼주고 마이크도 좀 꺼줘. 유병재. 에이 유병재 이 색은 노란색 나보다 유명해 하지만 유념해 내 앞에서 묵념해. 나는 네가 그냥 이빨만 노래밖에 안 들렸는데 지금 양세형도 있잖아. 양세형도 한번 가보세요. 양세형 랩은 되게 좋은데.
I say yo, 삶에 철학이 있는 우리 형 양세형. 맛있는 거 먹다 맛있는 술 먹다 보면 우린 벌써 날세요. 가끔은 얄미운 장난도 치는 나랑 키도 비슷한 얌생이 형. 아니 근데 좋다고 하는데 얌생이 뭐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잖아. 이병재 이색은 노란색 나랑 키도 비슷한 얌생이 형. 짠타이거는 이벤트를 한 적이 없거든. 올려서 사람들 댓글로 1등을 뽑아도 돼?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투표를 했을 때 우리끼리는 약간 좀 또 새로운 순위가 매겨지는 거지. 그쵸. 자, 위하여 하이밍 놓쳤어. 먹었어. 진짜로 원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 노래는 얘네가는 왜 니가 보기 힘들다 거기 뭐야 너 땀에 하나야. 아니 근데 형 형 뭐 할 건데? 야 야 이렇게 해놓고도 너 뭐 할 건데? 아 머리 아파. 아빠의 청춘. 오늘 우리 이 모든 게 추억이다. 30 얼마씩 막 사갖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있었어. 근데 내가
캐리어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서 하나만 사왔거든? 와 이거 조심해 펴. 야 이걸 기억했구나. 이거 세개 끓인 젤 같아. 되게 소소했대. 근데 이거를 이거 진짜 맛있어. 팟빵은 어디 이걸 어떻게 샀어? 이거 그 그냥 뭐 소셜 커머스. 얼마나 오래 걸리잖아 이거. 한 보름 걸렸나? 그럼 보름 내내 나를 생각했던 거야 보름 동안. 아 그거 어. 기억하는 거지.